안녕하세요. 고향동의 대륜신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대운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오는 건가요? 그렇죠. 운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. 왜냐면은 뭐 우리 이제 PD님이나 다 같이 뭐 틀리잖아요, 다. 네. 가정마다 다 뭐 반찬도 다르고 다르듯이 이 나이에 따라서 이 운세는 달라요. 아, 네. 대운이 이제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려고 하면 생년월일, 네? 네, 그거를 정확히 누시고 보시면 돼요. 흔히들 대운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네. 모든 게 다 잘 되나요? 그런 건 아니죠.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 안 되겠죠. 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운맞이를 해주셔야 돼. 운맞이? 네, 대운맞이.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. 네. 그게 왜 지내겠어요? 잘 되라고. 우리 뭐 자손들 잘 되게 조상님들 해주고 우리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공드리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조상님들한테 빽 쓰는 거지. 쉽게 말하면.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. 대운이라는 것은 운이 왔으면 운맞이를 해주면 그 운을 내가 받는 거고 운맞이를 안 하면 운은 가버리는 거예요. 네.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네. 대운이 들어왔을 때 좀 내가 대운이 왔나?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좀 징조라든지 뭐 현상들이 있나요? 그렇죠. 있죠. 경자년 해운년으로 봤을 때 아 뭐 작년에는 별로였는데 경자년이 되면서부터 어머 일도 잘 풀리고 잘 돼가고 모든 게 순조롭게 간다. 그 운이 들은 거예요. 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운맞이하고 그래서 이제 운을 받아들여서 뭐 사업도 번창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잘 이렇게 나가는 거죠.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. 저는 진짜로 네. 무조건 효과 있나요? 네네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을 벌 거 한 몇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제 내가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뭐 1억 정도를 번다. 그러면 그거에 몇 배를 벌 수 있죠. 아, 예. 저희는 공짜도 거저도 없어요. 아, 대운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이 오면은 꼭 나쁜 일도 같이 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대운이 왔을 때도 혹시 나쁜 일도 같이 올 수도 있는가요? 올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이제 내가 대운이 들었는데 뭐 상을 당한다거나 그런 게 올 수 있죠. 대운이라 그래서 뭐 탄탄대로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. 아, 내가 뭐 이 길을 맨날 다녔는데 아 여기서 사고가 났어? 아 내가 넘어졌어? 그런 징조도 들어올 수가 있죠. 천운이라고도 제가 살짝 들었는데 천운이랑 대운은 다른 건가요? 틀리죠. 천운은 뭐예요? 천운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내린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노또 맞는 운? 그렇죠. 그런 거죠. 오기 힘든 그런 운이죠. 그러면 정해진 사람이 따로 없이. 생일하고 나이하고 연월 월시를 딱 놓고 보면 이분이 이제 아 이럴 때 대운이 들었다. 아 이분이 노또 맞을 확률이 언제 있다. 이런 걸 알 수 있죠. 근데 그 천운은 되게 힘든 거예요. 혹시 천운 오신 분 본 적 있으세요? 아, 본 적 없어요. 아 그 정도로? 그 정도로? 네, 네, 그 정도로. 이제 그렇게 천운이 힘들다는 거예요. 네, 노또 맞기가 벼락법. 그게 천운이지 뭐. 아 그렇죠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영업 사업을 하면서 그냥 뭐 돈 뭐 조금 벌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우리가 하는 목적은 그래도 건강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. 이왕이면 운맞이를 해서 대운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더 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대운맞이는 꼭 하라고 해요.